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어제 이어서 오늘 엘리의 두 아들, 두 제사장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현 상태, 사무엘상을 읽는 이 당시의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늙었다, 비대해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몸이 좀 뚱뚱하고 늙었다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늙었고 비대하다 이 말은 당시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영적 상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었고 비대한 이 상황, 제사장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두 아들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제사장 직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사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의 옳은 소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주관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놀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어떻는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순입니다.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이 엘리에게 엘리 가문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의 몫에만 눈이 어두워서 챙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몫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몫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몫은 잘 챙겨가는 그러한 제사장, 그 제사장의 표현이 오늘 엘리를 설명하는, 엘리의 모양을 설명하는
늙고 비둔하다는 이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참 타락한 시대, 문화와 여러 가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어떤 표현으로 이 시대를 표현하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선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다,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악하게 변해갑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탄의 책임입니까? 사탄이 더 악하게 발악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게 변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바르게 잡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몸이 날씬해져서, 영적인 상태가 날씬해져서,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금방 반응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늙고 비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비둔하고 늙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주 빨랐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동작이 빨랐습니다. 두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이 타락상을, 이 가문의 타락상의 책임을 엘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해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일로를 걸을 때에 반드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인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만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 또한 성경의 기준보다 조금 못 미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항상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시커멓게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엘리의 가문을 다 멸하고 노인이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이 젊어서 죽게 하겠다. 하지만 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나에게 충실한 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충실하다는 이 표현은 어떤 때였습니까? 뭐 특별하게 큰 일을 행하고 어떻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큰 공적과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고 묵묵하게 소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충실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은 어떤 삶이 충실하겠습니까?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아주 큰 업적을, 신앙적인 업적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충실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신앙적으로 충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직분을 주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충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질 때에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실한 신앙인,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리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일로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비둔하지도 않고 늙어 있지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